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여권 내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이낙연 예비 후보를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오늘 전북을 찾아서 요란하고 무능한 진보가 당내 경선을 망치고 있다며 유능한 진보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전북 현안에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에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요란한 진보, 이낙연 전 대표를 무능한 진보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말은 요란한데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와 당대표를 지내며 부동산 전쟁과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패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 양강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 진영이 조폭 연루설 등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하는 것도 당 경선을 망쳐 야당 좋은 일이 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거짓 싸움에 앞장서는 것을 후보가 문책하고 경고하지 않으면 후보가 지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선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반면 자신은 100년짜리 솥단지를 만드는 유능한 진보라며 국부펀드를 조성해 본부를 전주에 두고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 하에서 또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 만드는 데 핵심적 키로 그 국부펀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젊은 주자론을 내세웠지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데 대해선 경선 연기 등으로 지지층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림픽과 휴가철 이후 판이 뒤집힐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같은 전북 현안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